2021 천인삼종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엘리트 경기입니다. 총 2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로 진행됩니다. 현재 선두그룹 김지연, 김혜랑, 최명환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영 기록 10분 47초, 57초, 그리고 11분 1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선수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김지연, 정혜림, 엄솔지가 기록합니다. 자, 힘든 상황 속에서 응원을 받으면서 선수들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간격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자, 선수들이 상당히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지연, 엄소유지, 정혜림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선수들 마지막까지 침착함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선수들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자, 역시나 선수들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사이클 20km 이후에는 달리기 5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김지연, 엄소유지, 정혜림 선수입니다. 자, 본인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수들은 정신력으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자, 현재 선두 김지연, 김진형, 정혜림 각각 1, 2, 3위를 기록합니다. 자, 뒤이어 속도를 올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응원의 목소리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지연, 김규리, 남기현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이클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바꿈포로 이동합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치면서 사이클에서 넘어지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경기 결과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부축을 조금 받으면서 일어서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클 종료 직전에 넘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인을 넘어서기 직전에 선수들이 사이클에서 내리면서 바꿈포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달리기 5km.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달리기 출발합니다. 잡소 넘어지는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더 이상 경기는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픈 것보다도 아쉬운 마음이 더욱더 클 텐데요. 뒤이어서 선수들이 사이클 마지막 지점에 속속 도착합니다. 현재 선두그룹과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바쁘게 발을 움직입니다. 자, 현재 김지연, 엄솔지, 정예림, 김규리 이 4명의 선수가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달리기 5km 이제 정신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 뒤이어서 바쁘게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찬 응원의 목소리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김지현 선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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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임 선수 역시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응원을 받으면서 반환점을 돕니다. 야, 엄솔지와 김규리 선수의 모습까지 김지연, 정혜림, 김규리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힘내! 세상님 화이팅! 자, 김혜란 선수까지 반환점을 돌았고 선수의 감정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김찬 화이팅! 총 22명의 선수들 중 4명만이 국가대표에 선발됩니다. 이 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김지연, 정혜림 그리고 김규리 선수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차이 화이팅! 편차이 선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나타내는 선수는 누굴까요? 결승선 통과 직전.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제일 먼저 모습을 나타내는 선수는 김지연 선수입니다. 인천 광역시 체육회 김지연 여자 엘리트 1위를 기록합니다. 약속대로 1위니까 잘 기억해야 돼. 시원아 나와. 인간의 한계에 맞서 1위를 기록했고 2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전북철인 3종협회 정혜림 선수입니다. 잘했어. 국가대표 선발까지 남은 자리는 두 자리. 통영시청의 엄솔지가 3위를 기록합니다. 곧바로 서울특별시청의 김규리 선수 4위를 기록합니다. 해량이 바로 들어온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에 선수들이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업자 정신까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전북 철인 3종협회 김혜랑 선수가 우위를 기록합니다. 자, 결승선에 통과한 직후에 조금 부축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정말 한계와 맞서 싸웠습니다. 대전시청의 남기현 선수가 6위를 기록합니다. 대전시청 홍단비 7위. 천안시청의 김진영 선수가 8위를 기록합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 최은진 선수가 9위를 기록합니다. 천안시청의 조우리는 10위. 자, 최은진 선수 역시나 가뿐심을 몰아주고 있고요. 천안시청의 편차 21위를 기록합니다. 통영시청의 박경민 12위를 기록합니다. 13위는 부산시 체육회 강지혜. 자, 조현희 선수가 14위를 기록합니다. 15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인천광역시 체육회 호수빈. 정신력으로 버텼던 허수빈. 부산시 체육회 임선영 선수가 18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 자, 정나래 선수가 17위를 기록했고요. 부산시 체육회 임채용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최종순위 김지연, 정혜림, 엄솔지, 김규리 총 4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